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이거 퇴근했구만. 아유, 요즘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즘 나이가 들었나. 요즘 이 돋보기가 없으면은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본단 말이야. 이거 돋보기를 딱 대서 보면은 이건 꽃이고, 아 역시 돋보기가 있으니까 잘 보이는구만. 아 이제 집에 들어가 볼까? 근데 뭔가 이 쬐끄만 건 뭐지?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뭐라는 거지? 이거 너무 쬐끄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돋보기를 대고 한번 볼까? 이거 보물수잖아! 뭐야, 장난감이라, 이거 뭐, 가까이 들어볼까? 뭐라고? 아빠! 아니! 이렇게 쬐끄만 게 어떻게 말을 하지? 아빠, 나 보물수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한 아저씨가 주는 약을 막 먹었더니 작아졌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봄수야! 그나저나, 왜! 작아졌는데 위험하게 집 밖에 있는 거야!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들이 날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하는데! 나이 너무 작아서 나인 줄 몰라! 그래? 아니,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냐, 봄수야! 살려줘.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나도 네가 너무 작아서 지나가다가 그냥 밟을 뻔했지 뭐야. 안 돼. 그래. 봄수야 잘 들리니까 크게 말해도 돼. 근데 봄수야 그나저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 그러면 너를 들고 안전한 곳을 집 안에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렇게 해줘. 아무래도 네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족들이 널 모르고 밟아버릴 거야. 그러면 네 몸이 터져 죽겠지. 자, 그러면 내가 가자, 봄수야. 가자. 됐다. 왜 못 안 들어가지? 일로 와. 됐다. 아, 여보! 에? 아, 여보야, 다녀왔습니다. 아유, 손에는 뭐 파리를 들고 있어. 아유, 왔어요? 이거, 곤충 체집했어. 근데 그나저나 봄수 봤어? 아이, 못 봤어요. 아이, 그래. 아이, 빨리 올라가야겠다. 거봐, 날 모른다니까, 단절. 아이, 그러게 말이야. 야, 태태가! 태태가 어디였어? 야, 봄수야. 네가 아무래도 네가 사람이 잘 지나다니는 곳에 있으면은 분명히 네가 너무 작아서 널 밟아버릴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말이야 작은 집을 하나 지어줄게. 거기에서 잠깐 지내는 게 어때? 좋아. 좋은 방법이야. 언젠가는 몸이 커지지 않겠어.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 맞아. 그러면은 정말 작아진 봄수를 위해 장난감 집을 하나 지어줘야겠군. 일단은 집에 벽을 세워주고, 집이 좀 크면 클수록 좋겠지? 크게 한번 지어줘야겠구만. 자, 일단 튼튼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집 벽을 세워주고. 자, 자, 이렇게 집의 벽을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안에 이제 거실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니까 방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방을 여기다가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로 써야겠네요. 이제 문을 달아줘야겠다. 문을, 나무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고요. 오, 이렇게 문도 다니까 집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엔 변기와 세면대가 있어야겠죠. 샤워실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쬐끔 해가지고 변기를 여기다 놓고 좋아. 그리고 여기는 좀 좁긴 하지만 여기다가 세면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는데. 자, 됐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다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방이니까 책상하고 컴퓨터랑 시계를 놔줍시다. 됐다. 자, 여기는 책상이랑 컴퓨터를 올려주고. 오, 집 같아. 오, 방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의자를 컴퓨터 앞에 놔줘야겠죠. 의자를 컴퓨터 앞에 놔줍시다. 됐어. 오. 그리고 자, 책도 놔주면 좋겠군요. 여기다가 책도 이렇게 놔주고요. 오, 그리고 또 자야 되니까 침대도 또 놔줘야겠네요. 봄수가 또 편하게 자야 되니까 침대를 여기다가, 침대가 설치가 안 되나? 됐다. 자, 이러면 방이 완성됐습니다. 뭐 책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실은 TV와 쇼파가 있으면 참 좋겠죠. 또 봄수가 또 학교가 다녀와 가지고 재미있는 만화를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이렇게 소파를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TV를 요따 놔주겠다. TV거든요. TV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 앉아가지고 봄수가 재밌게 TV도 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네, 좀 좁긴 해도 뭐 들어갈 거나 들어가네요. 아, 부엌도 안 만들었네. 부엌도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자, 부엌을 만들어줍시다. 자, 부엌은 이 거실 옆에다가 만들어줄게요.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도 넣고요. 그리고 옆에 토스트기도 넣고. 자, 이러면은 부엌과 거실 그리고 방과 그리고 화장실을 만들어줬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붕이 필요하겠죠. 지붕을 만들어 줍시다. 봄수가 또 춥게 자면 안 되니까. 네, 지붕을 설치해 줍시다. 자, 이렇게 따뜻하게, 네, 지붕을 또 바람도 불지 말라고 지붕을 설치해 줘야겠죠. 네, 지붕을 빨리 설치해 주자고. 자, 지붕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붕도 설치했으니까 이제 창문을 만들죠. 여기다가 창문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창문도 만들어줄게요. 자, 됐다. 답답하지 않게끔 또 창문도 만들어줬고. 아, 이제 봄수가 답답하지 않게끔 마당을 만들어주죠. 마당을. 아주 좋은 생각인데. 또 마당을 또 만들어줍시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울타리도 쳐줘야겠네요. 자, 울타리도 이렇게 이쁘게 쳐주고,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또 심어줄게요. 그
그리고 잔디도 심어줘야겠다. 잔디. 잔디도 또 심어주고. 그다음에 민들레도 심어주죠. 그리고 나무도 하나. 그리고 여기다 바깥에다가 나무도 하나 심어줄게요. 이렇게 됐다. 오, 야, 잘 지었는데. 아, 이 정도면 봄수가 좋은 집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이제 봄수 보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보라 해야겠다. 아, 다 만들었다. 아유, 봄수. 이게 이거 아빠가 지은 거야? 아이, 그럼 이거 봄수 이 장난감 집 안에 있으면은 정말 안전할 거라고. 아, 어쨌든 네 몸이 다시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지내다가 몸이 돌아오면 되니까 여기 안전한 집이 있어. 그럼 나 여기 들어간다. 그래. 오케이. 야, 엄마한테는 너 잔다고 할게. 알겠지? 알겠어.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봄수가 저렇게 작아진 거지? 아이, 이거 걱정이야. 아, 맞다. 그 꼬마한테 몇 시간 뒤에 약효가 풀린다는 걸 말하는 거 깜빡했어. 상관없겠지? 어이, 작아지니까 이거 재밌는 점도 있는데. 헐짝. 아이, 잘 놀았다. 내일도 작아져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자야지. 잠깐만. 내 몸이. 몸이 커지게 됐다. 근데 아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보? 아, 이거 봄수가. 이거 윗방에서 자고 있긴 한데 윗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응? 봄수가 윗방에서 자고 있다고? 아까 자고 있었거든. 야, 봄수야, 너 왜 다시 커졌어? 뭔 소리야? 장난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커지면서 집이 터졌어. 그러니까 여보는 잘 모를 텐데 말이야, 봄수가 엄청 작았거든. 근데 그 장난감 집 안에 살고 있었는데 봄수 몸을 못 이기고 집이 터져버렸네. 아니, 봄수야, 몸은 괜찮고. 그렇긴 한데. 아니, 도대체 너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래? 모르겠어. 아니, 그나저나 왜 몸이 돌아온 거지? 어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